이번에는 턱관절에 문제가 있을 때, 특히 근육이 굳는 데 대해서 왜 굳는지 하고 어떻게 하면 푸는지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원래 턱이라는 거는 전체 턱관절은요, 오행으로 나누다 보면요, 수에 가까워, 수. 수에 기울이, 수에. 그런데 위에 목이라는 놈은 근육을 관장한다고 했죠. 그렇게 가면 수하고 목하고 같이 연관이 됐어요. 이렇게 가, 신장이 약하면은 턱이 굳고요. 그러면서 간이 더 나빠지면 더 세게 굳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이를 꽉 얽으면은 이게 교근이라고 해가지고 근육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꽉 굳는 거죠. 꽉 굳는데 나쁘면은요, 쏙 깊게, 계속 깊게 굳죠. 더 속에 있는 게 많이 세게.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비벼갖고 풀리지 않을 정도 안에서 이렇게 굳는다고요. 그러면서 그게, 소리도 나고, 또 걸릴 때 아프고, 굳고. 저도 이전에 항상 턱에서 소리가 나고요. 아니, 몸이 안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풍치도 있고 막 이렇게. 이도 안 좋고 이래가지고 말았는데, 일단은 원칙대로 가거든요. 공식의 방법대로. 일단 기혈이 막혔잖아요, 내 몸에. 항상 순서는요, 내가 턱이 아파요. 그럼 원칙은 턱이 아픈 이유, 오행의 이유가 뭔지. 음양오행적으로, 음양오행적으로 턱이 아픈 이유가 목화 토금수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가. 제가 지금 수하고, 수가 먼저고, 그 다음 목이에요. 그 다음 짠맛과 신맛을 많이 먹어주면은 턱으로 가거든요. 특히 짠맛을요. 짠맛은 소금이 있고요. 검은 콩이 있죠. 싼 걸 많이 먹어주면서 신 걸 같이 먹어주면은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턱으로 가서 이게 턱이, 턱 근육들이 부드러워져요. 그것도 가액 거 말고요. 속 깊게 있는 근육까지 다 많이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으로는, 직접 턱에, 이 주위에서 막힘이 와서 생기는 거예요, 턱에. 그래서 턱 라인에, 이 라인에서요, 이렇게 꾹꾹 눌려보고, 아픈 데가 있거든요. 특히 안 좋은 쪽으로요. 아니면 이래가지고, 이렇게 눌렸을 때요, 아파요. 지금 저도 이렇게 지금 어디다 아프거든요. 아픈데 이게 딱 눌리고 가만히 있으면요, 그 자리가 아픈 게 아니고 커져요. 그게 뚫리는 현상이라고, 막힌 자리를. 그렇게 해서 이걸 계속해서 한 자리를 비비지 마시고, 한 자리를 있으면 5부이고 10부이고 가만히 꽉 좀 아프게 해갖고요, 세게 해갖고 눌리고 있으면 이게 커지면서 이 주위의 근육이 다 붙은 게 풀려요. 턱주위 말고 그 다른 쪽이 아파도 그거는 자 그쪽에 어느 경량이 지나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기는 이 뒤에, 기 뒤에는 심포삼초가 신경성이고요. 이 뒤에 이쪽 라인에서의 어떤 목 뒤에 이 근육은, 이건 간장이고요. 이 척추 중앙 바로 양쪽 옆에가 이렇게 아픈 거는, 이거는 신장 방광이고요. 그래서 막, 그리고 직접 그 자리를 누를 수 있는 주위의 혈자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몸 전체에 그냥 심포삼초를, 아니 몸 전체에 일장육부를 풀어주는 방법. 그냥 배지압을 많이 해줘도 얼굴 올라가는데 오래 걸리니까 직접 짧은 거, 신 거 많이 먹고 지압을 많이 하고 배지압도 많이 하고, 그러면 의외로 이게 쉽게 없어지죠. 그리고 뭐 특별하게 이 사이에, 귀 뒤에도 이 혈자리들이 있는데 그런데도 풀어도 뭐 편해지고요. 귀 밑에까지를 해도 편해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얼굴에 문제가 있는데 턱관절을 푸는데 아프면 엄청 아플 거거든요. 그럼 풀리고 하다 보면은 덜 아파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전체 얼굴을 대해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오랫동안 지압을 해서 아파도 인상을 좀 참아가면서 이렇게 해서 10분 이상을 가만히 있어 보면요, 이게 특이하게 제, 저도 지금 하고 있으면 이 안을 막 이렇게 뭐가 휘비고 들어가서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지압을 얼굴에는 딱히 지압을 할 때는 비비지도 마시고 때리는 것보다 직접